같은 음식이라도요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이분은 그 어떤 음식도 최고의 밥상으로 만들어주실 분인데요. 클라스가 다른 먹방계의 원조. 오늘 이분 나오신다고 하니까 게시판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음식의 맛과 인생의 맛을 알아보는 이 맛에 산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식신 정준하 형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환호성까지. 아이고 우리 조카 삼촌 왔어. 아이 맞습니다. 예. 아 예, 저 자 정말 이렇게 네. 허지웅 쇼 런칭 첫 주에 네. 아,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유, 저 개인적으로 허지웅 씨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유, 이번 계기로 예, 예. 친해지죠. 제가 뭐 다른 방송들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플 때 이제 네. 그 이게 너무 너무 아프거든요, 사실. 사실 예. 저도 그 방송 봤어요. 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예.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되게 저희 입장에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또 저희가 그냥 네, 늘 일상적으로 했던 이런 방송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심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그게 또 우리 또 허중 씨라고 하니까 예, 사실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예. 건강 여쭤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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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방송을 예. 봐서 그래서 다행히 좀 좋아지셨다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아픈 동안 계속 무한도전을 24시간 봐가지고 이게 뭐 거의 매 에피소드를 몇 번씩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아이고 참 진짜 그리고 그 인원조합 그 케미스트리 네. 안에서는 또 다소 이제 억울한 캐릭터 또 좀 네. 당하는 캐릭터를 많이 하시다 네. 보니까 제가 참 탱커죠. 예. 정말 약간 집안의 약간 백수 삼촌 같은 늘 이렇게 안쓰러운 네. 마음과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아 저는 그런 푸근함이 좋아요. 아니 근데 무도 이후에 네. 막 은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았었는데 네. 이제 미우새에도 나오시고 네. 또 지금 개인 채널 통해서도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다양한 시도하고 계세요. 네, 뭐 한간에는 예, 진짜 뭐 은퇴한 거 아니냐 예, 진짜로 왜 방송에 안 나오냐 예, 뭐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예, 불러주는 데가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한 진짜 방송을 거의 한 1년 넘게 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이제 학기 스태프들 옛날 스태프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 되게 소문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는지 다들 아니 오빠 방송 은퇴했다면서요? 방송 은퇴했다고. 네, 방송 안 하신다고 해갖고 저희가 연락 안 드렸어요. 막 이 바닥에 소문이 쫙 났대요. 지금 물론 이제 사업에 좀 올인하냐고 이제 몇몇 들어오는 코를 좀 이렇게 거절한 적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예 그게 너무 좀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도가 네. 끝나는 것도 너무 약간 상상하지 못한 네.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희철이가 큰 역할을 해줬죠. 방송에서 은퇴했다고 자꾸 은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너무 친한 동생이라 예, 예. 그래서 우리 희철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 제가 자주 게스트로 나오긴 하는데 예, 아무튼 예. 그 왜 저 마지막 회 있잖아요. 네. 모두 마지막 회 저는 뭐 저야 뭐 저 그 아직도 못 봤어요. 창피해서 못 보겠어가지고 진짜 아직도 못 봤어요. 저.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표정이 예. 박명수 씨랑 정준하 형님이랑 정말 이 딴판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보면서. 네. 거기다가 그 전날엔 또 뭘 봤었냐면은 네. 첫 회를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한도전이나 무리한도전 말고 무한도전 첫 회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 이 어떤 감정의 간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뭐 제가 아직도 이거 방송을 안 봤는데 아, 못 보겠더라고 너무 창피하고 제가 스튜디오에서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이 감정이 아 원래 저 굉장히 생긴 거하고 다르게 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모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때 막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렇게 안 해야지 다짐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아 이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13년의 세월이 막 머릿속에서 막 그게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 감수성이 풍부하면은 또 이게 워낙 좀 이 시청자와의 네. 거리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가까운 그런 네. 프로였기 때문에 개중에 좀 감성이 유별나게 좀 풍부하다 싶으니까 좀 더 네. 공격을 좀 많이 당하는 그렇죠. 뭐 그런 네,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또 저 스스로가 또 스스로 때문에 힘들어온 적도 있었고 예. 근데 뭐 저는 진짜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SNS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짤로 돌아다니는 영상들 예, 보면 예. 아, 저때 그랬구나. 사실 또 제가 보면서도 너무 좋아서 예. 제가 막 좋아요 누르고 그래요. 아, 옛날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아, 저때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할 걸. 좀 아쉬움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나? 아, 약간 막 그런 아쉬움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저는 정총무 특집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게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아, 그럼요. 예. 그래도 그중에서는 정총무 특집이 좋지 않았나. 네. 저는 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전통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셨어요? 예, 이건 뭐 예, 벌써 딴지가 벌써 2년 다 돼 가는데요. 아,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이게 제가 이게 술 쪽으로 잘 몰라서 네. 마시는 술만 마셔 가지고 네. 이게 1년에 몇 명 뽑지도 않는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관심이 좀 있었어요. 한 1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게 시험이 있다. 예, 전통주 국가대표 소믈리에를 뽑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예, 딱 6명 뽑는 거였는데 그게 합격이 돼가지고 이야 6명? 예, 1년에 6명이요? 1년에 6명. 예. 이게 고시인데요 고시?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유. 근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가지고요. 예.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래도 마지막에 여섯 번째 불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도 재수하고 이것도 삼수하고 사수하면 저는 평생 재수 삼수 사수생 따라다닐 것 같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이 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공로상도 받으시고. 네, 아이고 뭐. 이거는 같은 맥락인가요? 아, 너무 창피한데. 예,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약간 예, 농민들 네. 우리 농업에 입어주신 분들이 상 좋은 상들 많이 받으시고 그날 아주 축제장인데 예. 어떻게 뭐 이렇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공로상을 주셔가지고 예, 아~ 네, 아유 참 감사하죠. 예, 아이, 그걸 대단하십니다. 또 그냥 저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잘난 척으로 SNS 올렸더니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진짜 SNS 예, 여전히 SNS 네 그래서. 예. 여전히 SNS에 올려가지고 네. 늘 SNS가 예 저도 마찬가지고 네. SNS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클라스의 네. 이 박소준 씨 패러디한 영상도 있고요. 방털 머리를 네. 똑같이 하셨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오픈한지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사실 준비는 진짜 거짓말이라 한 3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아 하다가 없고 찍었다가 다시 그래서 지금도 찍어놓은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성을 놓친 것들도 되게 많고 아 이게 진짜 그 개인 채널의 감성일까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와 되게 퀄리티 있다 근데 이럴 거면 방송을 보지 무슨 이런 개인 채널을 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오픈을 계속 늦추고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하게 됐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드라마 패러디를 하게 됐죠. 이태원 예, 클라스하고 예, 예. 이제 드라마 방법을 너무 완전 광팬이어가지고 이태원 방법 클라스라고 해서 했는데. 네, 뭐 박소준 씨,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박소준 씨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아, 문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2099님. 정준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김경철님 타방송에서 박명수 네. 씨 지금 방송하시는데 네. 여기 준하님 나와서 의리에 문제 없는 건가요? 에이, 그럼 의리에 무슨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박명수 씨 얼마 전에 다른 방송 나가서 우리들하고 연락 안 한다고 사이 안 좋다고 얘기했고 마음이 더 불편했어요. 우리 그래도 가끔 연락하고 잘 지내는데. 아 9974님 오래된 무한도전 팬입니다. 정준하 씨는 가끔 저 오빠 왜 저러실까 싶을 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절대 미워할 수 없는 분이죠. 왜 친오빠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랜만에 또 뵈니 좋네요. 정세로이. 아, 정세로이 아니고 저 박세로이 예, 패러디해갖고 저 박가로이입니다. 박가로이. 아 근데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정말 대단해요. 아, 그 박세로이가 아니라 뭐 밥새 공기 아니냐. 뭐 밥새로해라. 뭐. 아, 저희 아들은 제가 머리 이렇게 했더니만 박소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살찐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가 살찐 것 같대요. 아, 네. 참. 바보용 캐릭터로 원래 이제 좀 많은 분들 네. 처음 아마 정준하 씨를 각인한 게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좀 반대했습니다. 너 왜요? 너무 오래된 거를 하는 거는 게스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니, 아니에요. 뭐. 나는 내가 진짜 옛날에 했던 거 뭐 글이나 뭐 이렇게 하서 가져와서 보여주면은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아무튼.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작가분께서 그... 노브레인 서바이버 때 네. 컷을 굳이 네.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이걸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아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만. 그대뿐이 제 목소리에 놀라 졸도를 한 거. 당황한 저는 그대뿐을 들 수 없고 용하다는 대리점을 찾았지요. 근데 대리점 아저씨는 대체 이 휴대폰한테 어떤 짓을 했길래 얘가 이렇게 새파랗게 질렸냐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어떻게든 깨워보려고 세게 뺨도 때려보고 찬물도 견져봤지만 아저씨는 그렇게 하는 거는 휴대폰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형님 참. 아, 네. 이게 휴대폰이 이제 제 입냄새에 졸도란 거죠. 맞아. 통화를 하다가. 아, 정말 옛날 생각이. 야. 네. 이렇게 노브레인 서바이버로 한번 네. 많은 분들을 들었다 놓으신 이후에 네. 바로 이제 무한도전에 합류를 하셨는데요. 네. 그 캐릭터 중에 아,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사실 탄생을 한 거죠. 네. 식신입니다. 식신. 네, 네, 네. 여기서 돌발 퀴즈 네.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굉장히 난해한 효과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형님의 별명 이 식신 네. 누가 붙여준 별명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박명수, 2번 노홍철, 네. 3번 유재석. 이거 쉽지 않을까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이거 너무 지금 뭐 눈에 선한 게 이게 처음 나오셨을 때예요. 네, 맞아요. 당시에 무모한 도전 때 처음 나오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빨리 먹는 네, 뜨거운 우동 빨리 먹기였죠. 예, 예. 하고 나서 어떤 분이 네. 아이고 식신이시여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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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 절을 했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누군지 1번 박명수, 2번 노홍철, 3번 유재석. 청취자분들 정답 아시면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식신이란 별명은 정말 잘 붙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유재석 씨가 뭐 제 별명을 뭐 제일 많이 예, 해준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분이죠. 그리고 예. 박명수 씨도 그렇고 뭐 노홍철 씨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예, 제 개인 채널 이름도 이분이 지어줬어요. 나 정말 소머리 국밥이라고요. 뭐 유재석, 뭐 박명수, 노홍철 제 별명을 제일 많이 지어준 분들 중에 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박명수 씨가 쩌리짱을 지어주셨고요. 아, 박명수 씨 쩌리짱. 예. 네. 그때 한참 좀 네, 겉절이 중에 최고라고 해서 네. 이제 쩌리짱이라는 특별한 캐릭터 잠깐 네. 없었을 때예요 이때가. 네. 아 정말 그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헬멧 뭐 많이 져줬죠. 두 분은 참 콤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만 생각한다. 정준호 형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겠고요. 정준호와 스위스로 함께 부른 정준호여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계 아름다운 그대 네, 산다. 오늘은 클래스가 다른 먹방계의 원조 식신 정준영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수다 떨었네요. 엄청난 수다. 대화를 계속 하느라고 예, 정말 하마터면은 방송사고 날 뻔했네요. 아 계속해서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9651님 윤우님보다 정준 오빠가 훨씬 더 좋아요. 우리 가족들인가? 아, 9651 많이 본보는데. 오정진님 캐릭터는 네. 영원하다. 김영애님 네. 준하 오빠 반가워요. 무도랑 네. 식신로드 엄청 챙겨봤었는데 네. 요즘 보기 힘들어서 자주 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김원기님 콧소리 최고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 늘 정준은 정준아 씨. 아. 우리 허중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윤유정님. 정준하 씨 무도 때부터 팬인데요. 늘 몸살이지 않고 방송해 주신 덕에 큰 웃음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짜장면 먹는 방송이었거든요. 네. 이거 여러 번 하셨는데 네. 그 이후로 저는 놀이동산만 가면은 이게 정말 가능한지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준하 씨가 참 방송을 떠나서 진심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건 이제 뭐 하다 뭐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할 때마다 새로워요? 네, 진짜 그 공포감을 이기면서 뭐 하는 건데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정말. 아. 전 진짜 돈 주고 타라도 안 타는 거를 방송 때문에 타야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절대 안 탑니다. 노래동산 가서 그런 거 절대 안 타요. 아유, 네. 그러게요. 저는 그 볼 때마다 네. 오히려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아, 그 그냥 좀 어렵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그 짜장면 먹는 거 자체가 뭐 제가 원래 이제 짜장면 빨리 먹는 거 잘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매치시켜서 한 건데. 아, 놀이동산 가서 짜장면 이걸 롤러코스터 타면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 순간 정신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정신 안 놓치려고 막 하면서도 이건 방송이다 이러다 보니 사실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예, 좀 그렇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얼마 전 미운 일이 새끼 나오셔가지고 네. 김희철 씨한테 앙숙 네. 김희철 씨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해주셨어요. 네. 깍두기가 단연 화제였는데 네. 오, 저는 좀 이 말 좀 읽고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깍두기에 달걀을 넣으셨어요? 네. 아, 이게 뭐냐면요. 그 뭐 이제 깍두기를 이제 일단은 담그잖아요. 이제 좋은 물을 가지고서 예, 그다음에 뭐 양념도 잘 하고 해서 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 달걀 하나를 이렇게 딱 넣어서 하면 발효가 잘 되거든요. 어. 사실 뭐 요구르트로 발효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뭐 비법들이 있긴 한데 저도 이거 예, 김치 고수님한테 배운 거라. 근데 그게 화제가 돼서 제가 어디 뭐 마트 가든 뭐 어디 갈 때마다 어머님들이 그거 흰자 넣어야 돼요, 노른자 넣어야 돼요, 같이 넣어야 돼요. 혹시 안 비려요?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깍두기 얘기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정준하면 깍두기가 돼가지고 예, 깍두기 사업하는 줄 아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오면 깍두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정준하 씨 담은 거냐고 좀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흰자예요, 노른자예요? 아, 이거 같이 넣는 거예요. 아, 같이 넣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절대 뭐 비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발효시키는 거라. 예. 원래 어릴 네. 적부터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요리에 관심이 좀 많아서 뭐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리 학원 지금 이제 다닌 지가 뭐 매주 꾸준히 다닌 건 아니지만 요리 학원을 다닌 지가 한 8년 됐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음식도 뭐 배우고 해 보고 또 저희 또 직장에 또 이제 장사하는 데가 또 요리하는 데다 보니까 그래서 예. 저희 셰프님들한테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예. 정식으로 이제 요리학원 가서 배운 것도 있고 뭐 하죠. 예. 이러다가 나중에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나중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스시장인 지로의 아닙니다. 꿈이라고 초로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스시를 미슐랭에만 오르시고 이런 할아버지 계시는데 네네. 나이 들어서 방송 은퇴하시고 그런 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에 워낙 뭐 예, 관심이 좀 많아서 예, 집에서도 많이 하고 예. 아, 집에서도 하세요? 네, 집에서도 음식 해요. 네. 어떤 거를 보통? 뭐 종류별로 다 합니다. 뭐 잔치 음식서부터 평범한 음식서부터 잔치 음식. 잔치 음식 같은 거 뭐 이제 뭐 갈비찜 뭐 꼬리찜 이런 잔치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서부터 네, 뭐 잡채 뭐 이런 거 이제 잔치 음식들 그리고 뭐 그냥 늘 먹는 어떤 뭐 평상시에 먹는 뭐 찌개나 뭐 계란말이 뭐 집에서 먹는 카레 뭐 여러 가지 뭐 네. 그런 거 하죠. 집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제가 무도에서 본 거는 깐난 애기 때인데 네. 로하. 네, 로하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벌써 8살 됐어요. 헉! 네. 너무 컸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컸으면 좋겠어요. 8살에서? 네, 맨날 막 진짜 뽀뽀하고 그러는데 아 요즘 아 그래서 바깥에 자꾸 나갔다 들어오면 막 뽀뽀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아 그렇겠네요.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아 근데 정말. 아 로아가 벌써 8살이에요. 네. 로아는 아빠가 만든 요리 중에 뭘 제일 좋아하나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계란말이를 좀 독특하게 좀 해가지고 계란말이. 네, 계란말이를 그 매생 제가 어디 이제 그것도 이제 SNS 보고 예. 제가 이제 팔로우하시는 분 거 보고 오 이거 되게 맛있게 해도 독특한 계란말이가 있어서 그 매생이를 넣고서 매생이. 네, 매생이하고 계란을 이렇게 같이 해서 한 게, 매생이 계란말이를 했었어요. 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비주얼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여기 있는데 그걸 했는데 어우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게 매생이가 어찌됐건 뭐 해조류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근데 간도 딱 빼고 안에가 이제 겉에는 이렇게 계란말이처럼 되는데 안에가 매생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이뻐요. 비주얼도 너무 이쁘고 그거 저희 로아가 엄청 좋아하고 또 뭐 집에서 늘 하는 거 뭐 카레도 좋아하고 뭐 예 이것저것 합니다. 지금 혹시 네. 옛날에 네. 이제 그 뭐 이렇게 자리 잡히기 전에 네. 예, 배고팠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 뭐 네. 이런 추억의 음식 예, 그런 게 있나요? 아유 그럼요. 저기 허정 씨가 저한테 삼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때는 정말 음식들이 저 외식 최고의 외식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는 게 최고의 그렇죠. 외식이었으니까 그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전기구이 통닭 사갖고 들어오실 때 정말 아버지를 한 시간 동안 버스에서 기다려도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려도 그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아버지가 사온 그 맛있는 그냥 누런색 봉투에 들어있는 영양 통닭이 있어요. 영양 통닭. 네, 그 기름진 거.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그냥 집에 와서 먹으면 최고죠 최고. 네, 네. 아유 세상에. 갑자기 또 그 생각도 나네요. 그때 그 TV는 무도를 싣고 그때 네. 예 옛날 중국집 사장님 모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유 그 사장님. 예. 네. 다시 그냥... 한번 찾아뵀었는데 예. 네. 지금 너무 건강하고 잘 건강히 잘 계셔서. 아 다행이네. 예. 아 그때 그 사장님이 그때 몸이 굉장히 불편하셨는데. 네네네. 아 지금 괜찮으세요? 그럼요 찾아뵀었죠. 아~ 찾아뵙고 예, 인사도 드리고 아, 또 세상에, 그때 너무 반갑다. 그때 신세졌던 것도 나름 또 더 저기에서 갚으려고 막 해서 갚기도 아, 했고. 예. 그래요. 아 너무 너무 잘 됐습니다. 오늘 들은 네. 얘기 중에 제일 좀 반갑고 네. 너무 잘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정준영님 나오신다고 해서 음식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받아놨는데요. 네. 사실 그 중에 제일 많았던 질문이 네.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진짜 회식도 랜선 회식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모든 거를 집에서 해결하는. 집에서 해결하고 하다 보니 사실 요즘은 그런 밀키트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집에서 요리도 많이들 해 먹고 간단한 요리도 직접 예, 또 배달해서도 먹고 뭐 하니까 예. 맞아요. 저는 진짜 하루 세 끼를 배달해 먹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음식을 네. 뭘 집에서 해 먹으면 좋을지 이런 집콕 아, 시대에 청취자분들이 추천을 해달라고 아, 정말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최근에 아, 진짜로 뭐 집에서 해 먹는 음식 다 거의 뻔하잖아요. 뭐 찌개나 뭐, 뭐 사실은 뭐 근데 제가 원래 카레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카레를 좀 많이 집에서 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 제가 요리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여가지고. 아 카레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네, 네 이제 카레 아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제 방식이 중요한데요. 아~ 네, 지금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조한 코너. 예. 귀로 듣는 정준하의 초간단 요리교실. 아 그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밖에서 아, 빠르게 음악을 선곡했습니다. 음악도 깔리고 있어요. 음악도 바로 급조했네요. 아 셰프 정준호 형님 네. 나오셨고요. 오늘 허지웅 씨 애청자 분들 위해서 소개해 주신 음식 어떤 음식이죠? 네. 갑자기 생각난 카레입니다. 예예. 예, 갑자기 카레요. 느닷 없이 카레. 카레가 면역력에 좋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죠. 예, 강황 성분이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울금 예, 그래서 예, 예. 보면 좋죠. 대박 음식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 바다 적을 준비 지금 하시고요.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카레는 어찌됐건 간에 육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육수에 큰 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요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 그 가다랑어 포 있잖아요. 예, 일명 가조부시라고 하는 그 가다랑어 포 많이 파는데 그거하고 다시마 있어요. 다시마. 다시마. 네, 다시마를 같이 넣고서 물에다 예, 넣고서 어허. 육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조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가다랑어 포에서 우러나오는 그 국물하고 또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그 끈적한 끈적함이 육수가 되는데 그게 베이스가 돼야
가장 맛있는 카레가 돼요. 그냥 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결 카레의 맛이, 물론 이제 카레 재료 원자재 이 카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깊은 맛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집에서 이제 양파도 일단은 예, 이제 집에서 이제 버터에다 볶거든요. 버터에다 볶고. 버터에다 볶아서 그걸 이제 양파가 하얀색 양파가 거의 검정색이 될 때까지. 어, 정말요? 네, 이제 초콜릿 색깔이 될 때까지 볶아야 돼요. 탄 게 아니라? 네, 탄 게 아니라 이제 거의 타는 거죠. 네, 그 정도 된 다음에 이제 버터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육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카레를 이제 두 가지 종류를 넣거든요. 카레는 이제 예, 상표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예. 좀 진한 색깔 카레하고 또 진하지 않은 그 노란 빛깔 나는 카레는 예, 조금 아주 조금 준비해서 그걸 같이 넣고서 이제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재료는 뭐 거기에 뭐 감자나 뭐 당근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가끔은 당 날개 같은 거 넣어서 해 먹어요. 당 날개를 넣어서 하면 되게 맛있고 식감이 좋아서 네, 가슴살은 먹기 편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닭날개를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런 날개를 놓고 사면 네. 약간 좀 고퀄이에요. 닭날개는 뼈까지 같이 아니면은 뼈까지 같이죠. 아 같이 네, 깨끗이 씻은 다음에 뼈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고퀄입니다. 아, 카레 가루를 두 개를 다른 거를 섞는 거는 네. 원래 이런 방식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레가 이제 진한 약간 초콜릿 같은 색깔의 카레가 있어요. 예. 그런 진한 카레하고. 예. 그리고 아주 뭐 그 황토색 같은 거의 예, 그런 카레 가루는 이제 조금 넣고 예, 그걸 같이 두 가지를 넣어야 이제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 상표 이름 얘기 드리고 싶지만 그 말씀 못 드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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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하고서 하면 예,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제 어른들 이제 아기들 말고 어른들이 먹을 때는 약간 파프리카 가루 같은 까이엔이라고 있는데 그 향신료 같은 걸 좀 넣으면 훨씬 더 매콤한 향을 좀 즐길 수 있어요. 아, 풍미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포인트는 육수가 포인트예요. 육수가 포인트다. 그 육수에는 가다로우 포와 다시마를 넣고서 그걸 이제 한 30분 담가 놓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약간 노란 빛의 그 육수를 쓰면 아, 카레가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카레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네. 정준하의 초간단 요리교실이었습니다. 카레 같이 외쳐주세요. 카레 완성! 완성! 네. 아, 점심 카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소연님, 디테일이 살아있는 준하님 요리 카레 향이 여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혜영님. 저도 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계속 머릿속에 아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해서 하니까 저도 왠지 지금 제 앞에 카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혜영님 육수가 신의 한 수네요. 맞습니다. 예. 장윤희님 카레 요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레 해주니까 애들이 카레 싫어졌다고 네. 했는데 정준하 씨가 알려준 대로 새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고 좋아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좀 뭐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네. 제일 맛있게 먹던 사람이 누군가요? 뭐 사실은 뭐 주위 동료분들은 무도 멤버들이 제일 무도 멤버들한테 제일 많이 해줬죠 예전에는. 근데 제일 싫어해요.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럴 거면 그냥 시켜 먹지 왜 그러냐고.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좀 요리가 초보자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좀 능숙해져가지고 무도 멤버들 다시 오면 그때보다는 훨씬 시간 단축되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네. 뭐 하실 때마다 제 기억에는 무대에서 하실 때마다 오래 걸렸어. 맞아. 오래 걸려가지고 이럴 거면 시켜 먹지. 준하 형은 맛있겠네. 근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네. 형님이 누구에게 해준 거 말고 네. 형님이 먹었던 음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음식. 아 가장 감동적인 음식은 아 제가 얼마 많죠. 전에도 새벽에 제가 그거 보고 저 또 울었어요. 사실은 울었다고요? 네, 제가 그거 보고서 그 제 예전에 그 가봉에 제가 배달의 무도 할 때 제가 그 아버님 그 이제 그 어머님이 맞아요. 가봉까지 배달해 드리라는 그 예, 만두국을 예, 제가 직접 예. 어머님이랑 거기서 만두를 빚어가지고 그 만두를 진짜 정말 잘 싸서 그걸 가봉까지 진짜 비행기로 막 거의 한 40여 시간 가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가서 전해드려서 끓여드려가지고 그 마음과 같이 전달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서 직접 또 만두국 끓였는데 그걸 아버님께서 드시면서 아 우리 엄마가 해준 만두 맛 난다 이런 얘기 했을 때만
울컥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그때 막 제가 거기 현장에서 막 눈물 참느냐고. 아. 근데 엄청 또 그때도 많이 울었고. 근데 아. 최근에 그걸 방송에서 새벽에 다시 봤는데 예. 자다가 잠깐 보고 자야지 하다가 그게 나오길래 봤다가 펑펑 울고 아침에 눈이 엄청 부어서 일어났어요. 예. 그 음식이 갑자기 감동의 음식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가봉 대통령님 경호원 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예, 경호실장님 네. 가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이제 그 저는 그 어머님 네. 편지가 참 네.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 대신 간 덩치 큰 양반 맞아요. 나라고 생각하고 꼭 안아줘라라고 네. 아 우리 서로 부둥켜 안는데 세상에 하나 지금 또 눈물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상처라 상처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아이고 아유, 그렇습니다. 참, 네 참. 아유, 참.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네. 이렇게 제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들을 함께한 아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게 많은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축복받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미소로 웃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해줄 때 엄청 큰 보람도 느끼고요. 예. 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아, 이 질문은 요즘밖에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왔네요. 네. 임은정님 뷔페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 있을까요? 뷔페 요즘 많은 분들 못 가시는데. 네, 그렇죠. 예. 요즘은 진짜 뷔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못 가시긴 하는데. 예. 저도 음식 한번 날 잡고 사람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어야 되겠지. 막 이런 날은 가요. 가죠, 진짜. 근데 사실은 뭐. 다 나름대로의 뭐 비법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막 엄청 쫄쫄 굶고 가면 의외로 못 먹습니다. 아, 예. 어. 위를 좀 많이 늘려놔야 돼서 아. 조금 먹고 예. 위를 달래놓은 다음에 아. 예. 사실 저는 이제 뷔페에서는 제가 늘 그냥 동료들이나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못 먹었던 음식들 여기서 많이 먹어야 된다. 아. 평상시에 먹는 김밥이나 뭐 제발 평상시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서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연어초밥. 그렇죠? 저 맨날 연어초밥 그러니까. 그냥 시켜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평상시 집에서 할 수 없는 요리들 독특한 거 특이한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뭐 많이 욕심내서 처음부터 많이 싸다 보면 사실 뷔페 가면 욕심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한식 코너, 여기는 양식 코너, 또 여기는 뭐 일식 코너, 막 중식 코너 이런 데 가서 요거 담다 보면 이 플레이트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한꺼번에 중식, 일식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맛이 식욕이 뚝 떨어져요. 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첫 스타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중식을 가든 한식을 가든 한 군데 가서 먼저 그거부터 스타트를 하고 예. 그다음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일 베스트였던 걸 또 담아오고 이렇게 해야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장르별로 구분해서 먹어라. 네,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다 놓으면 갑자기 맛 떨어져요. 아. 볼 때는 신기하죠. 아. 이것도 갖고 와야지. 이것도 먹어. 욕심도 엄청나고. 근데 아. 막상 갖고 와 보면 막 그게 예, 좀 비주얼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뷔페 갔을 때 케이크랑 네. 갈비찜을 먹었던 게 그러니까 그게 한 플레이트에 있을 때 그게 그래서 먹기 싫었던 거군요. 정말 케이크와 갈비찜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다. 정말.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최욱지님, 준하님 집에서 아이들이랑 무한도전 재방송 보면서 우울함 달래고 있어요. 다시 이 멤버 모여서 무도 시즌2 하셔야죠. 시즌2 기다릴게요. 돌아와 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아, 글쎄요. 기다린다고 올까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안 돼요. 에이. 하셔야죠. 아이고, 윤유정님 은근 재주가 많으세요. 끝없는 도전 멋지십니다. 네. 뮤지컬에서 또 뵙고 싶어요. 네, 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최근에 뭐 뮤지컬도 많이 보긴 했는데 예. 좀 이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예전보다는 좀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고 네, 그래서 진짜 보컬 트레이닝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도 배우면 늘더라고요. 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벌써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네. 정준호 형님의 별명인 이 식신. 네. 누가 붙여준 별명이었는지. 네. 발표할까요? 형님 누굽니까? 아, 아까 말 한번 잘못 나왔다가 수습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제 개인 채널 이름 정준호 소머리 국밥도 지어 주신 분입니다.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3번이죠. 예. 예. 3번 유재석 님이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참 너무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네. 강민희님이 네. 아 지금 너무 급한 질문이신 네. 거예요. 예, 많은 이야기 잘 들었는데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나는 음식 지금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음식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저 원래 생선회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선회. 막 봄하면 물론 이제 많은 게 있잖아요. 예. 파릇파릇한 막 뭐 냉이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도다리 쑥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도다리 쑥국. 네, 이 도다리에다 그냥 쑥을 넣어서 이거는 정말 그냥 진리입니다. 그냥. 이건 그냥. 아, 그럼 오늘 점심은? 오늘 점심이요? 예. 샌드위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샌드위치 드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아, 이거 시간이 너무 후딱 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제 허중 씨랑 이야기꽃 좀 피워보려고 했더니만 예,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네. 예정돼 있는 활동 계획 있나요? 아, 지금 이제 저도 뭐 4월 말부터 예. 프로그램 이제 들어가기로 한 게 이제 몇 개 있어서요. 방송도 하고 제 개인 또 정전의 소머리국밥이라는 그 개인 채널도 또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예. 이제 12시에 또 바로 업로드 되네요. 8분 뒤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예,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 맛에 네. 산다 지금까지 식신 정준하 형님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 시기 잘 지내서 건강하게 또 다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러.